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길을 상징한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이해하려면 사상오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몸에는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이렇게 다섯 가지의 중요한 장기가 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를 말하는데 소우주라고 하는 인간의 몸에도 오행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목은 간, 화는 심장, 토는 비장, 금은 폐, 수는 신장을 뜻한다. 목기운의 대표적인 기질은 나무라고 할 수 있으며 목은 생의 과정이다. 나무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자란다. 나무가 생의 뜻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생의 과정을 목이라고 한 것이다. 앞서 간은 다섯 가지의 장기 중에서 목에 해당하는 부위라고 했는데 간은 사람이 잠에서 깨어날 때 가장 먼저 깨어나는 곳이며 시작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의 정신, 즉 영혼은 밤이 되면 간에서 머문다는 이야기가 있다. 간은 신체의 해독작용을 담당하는 곳으로 피로를 풀고 술이나 오염된 신체를 해독하여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간이 나쁘면 사람이 활기차지 못하고 피로를 많이 느끼게 된다. 눈은 사람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창이라는 말도 있는데 사람의 정신이 머문다는 간이 나빠지면 그와 연결된 눈도 같이 나빠진다. 모든 인체 부위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궁이호에게 간이란 인간의 영혼이 머무는 곳으로 거의 인간 그 자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궁이호의 전설이나 이야기를 보면 여우는 인간을 맛있게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인간의 길을 흡수해야 하는 것이다. 궁이호는 여우 구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우 구슬에는 많은 기운을 담고 있으며 엄청난 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 능력이 극에 달하면 천계로 올라가 옥황상제를 보좌하는 역할 맡을 정도로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원래 구미호는 사냥개와 늑대한테 잡아먹히기도 할 정도로 약한 존재로 알려져 있다. 구미호는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에 외로움을 느끼고 차라리 따뜻한 정이 있는 인간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인간이 되려고 한다. 그러나 간을 먹음으로써 천계에 있는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지상에서 다시 돌을 닦으며 천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구미호이다. 구미호의 전설이 유행하던 그 시절에는 구미호도 부러워할 정도로 인간들이 따뜻한 정이 넘치고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살았지만 요즘에 우리들은 과연 구미호가 부러워할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구미호도 부끄러워할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